안녕하십니까. 계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계측기 정필승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정규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영상들 올라간 거 보시면 매달 한 달 꾸준히 제품 월간 계측기에 걸맞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간 계측기, 주간 계측기 이렇게 했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오늘은 신제품인 듯 신제품 아닌 신제품 같은 제품들을 갖고 왔습니다. 일종의 뭐 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꽤 몇 달 전에 올라갔던 픽스 800이라는 설치형 가스 측정기 카드를 위해 띄워놓으세요. 설치형 단일 혹은 복합 가스 측정기로 다양한 센서 라인업이 있으면서도 가스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아날로그 신호나 RS485 통신도 지원하면서 릴레이까지 동작되는 거의 만능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픽스 800 제품의 옵션 상품인 십자가 모양의 제품과 그 다음에 저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역사책에 나왔던 고대 비너스 모양의 이제 옵션 제품 두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뭐부터 설명해 드릴까 하니 이제 이쪽 큰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들고 있기가 너무 무거워요. 이 제품은 픽스 800 복합인데 투웨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이 옵션에 대한 정식적인 명칭 뭐 사실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센서가 지금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위에도 암모니아, 아래도 암모니아. 저희가 지금 임의로 좀 세팅을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가령 제가 암모니아를 지금 세팅해서 들고 온 이유가, 우리는 암모니아 처리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다. 픽스 800에다가 센서를 두 개 넣어서 처리 전단과 처리 후단을 동시에 보고 싶다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안 된다. 어차피 가스가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들어와도 안에서 섞이기 때문에 고농도의 가스가 들어오면 저농도 센서를 고장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기기를 저농도 하나 고농도 하나 따로 사야 된다라는 상담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2A 제품은 이쪽에 있는 센서를 별도로 샘플링 라인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샘플링 라인을 별도로 연결해서 방금과 같은 환경에서 저농도 측과 고농도 측을 한 번에 체크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옵션 장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그 특수 환경에 따른 옵션이 픽스 800에 생겼다, 요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픽스 800에 펌프 옵션이 장착됐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던 픽스 800이 센서가 달려있을 부분에 이만큼의 펌프가 장착이 돼가지고 아래로 긴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 지난 픽스 800 영상, 옵션 영상에서 저희가 이만한 전처리기를 갖고 와서 멀리 있는 가스를 샘플링 라인으로 빨아들이면서 수분과 분진, 그리고 이런 종류의 대형 경막 펌프를 연결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아예 펌프가 장착이 돼서 간단한 실리콘 호스만 연결을 하더라도 뭐 방 안에 있는 가스나 뭐 지하에 있는 가스 이런 것들을 쉽게 빨아서 올릴 수 있는 옵션이 제품에 아예 장착돼서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펌프가 빨아들이는 라인이고 이쪽이 이제 배출 라인이에요. 저희 지금 요거는 그 바디만 있는 제고품이기 때문에 지금 뭐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소리가 지금 핸드폰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우웅 하고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 확인하실 수 있고, 이쪽이 흡입측, 이쪽이 배출단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 하나만 있으면은 외부 환경이 깨끗한 공간이라는 전제 하에 별도의 펌프나 함체 구성 옵션 없이도 이 제품만 장착하고 원하시는 샘플링 라인만 꾸미시면은 다른 곳에 있는 가스를 쉽고 빠르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대형 펌프가 아니고 이 안에는 아주 얇고 좁은 기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분진이 많은 환경, 흡착성이 많은 환경, 이런 가스가 산재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 제품을 설치를 했다가 가스가 안을 막아버리면은
고장이나 측정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일반 대기에 비해서 건조하거나 컨디션이 잘 관리되고 있는 뭐 클린룸이나 이런 환경에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죠. 뭐 폐수 처리장, 하수 처리장, 음폐수 처리장, 그 다음에 뭐 터널 공사, 즉 분진이 많은 환경에서 이런 제품을 샀다가는 단칼에 고장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픽스800에서 다양한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옵션 상품 두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렸어요. 근데 다 소개시켜 드리고 나니까 좀 아쉬운 게, 예전에는 펌프 달아서 나갔던 거, 예전엔 기기 두 개 팔아서 나갔던 거, 이거 매출 떨어지는데 직결이 아닐까라는 약간의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요런 특별한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많은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